저희가 이제 초입인데 산행하고 조금 올랐습니다. 자, 여기가 440km 정도 됩니다. 자, 600m까지 올라가려면 됩니다. 그래도 오늘은 시원한 바람이 부니까 산타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한번 송이 얼굴 보러 한번 다녀보겠습니다. 자, 이따가 또 뵙겠습니다. 자, 이제 산까지 올라가죠.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들 산입니다.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. 아, 오늘 첫 소음 발견했습니다. 가물어서 그런지 바닥에서 아주 살짝 폈습니다. 아, 향이 굉장히 짙습니다. 지금 해발 한 600m 정도 되는데 너무 좋네요. 이야, 확실히 낮은데 스나는 거고 고산 바위 쪽에서 나는 거하고는 확실히 향이 틀립니다, 이게. 자, 계속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야, 이 보석이 하나 있습니다, 보석. 야, 송이 따라와가지고 또 수정. 수정이. 제법 큰데. 이 마사토 속에 있다가 마사 같은 게 이제 비바람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고 이래가지고 노출된 것 같습니다. 한 개 득댐. 자,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장그라고 산에 가고 싶어도 지키는 산은 제 유튜브 팬들은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. 제 영상 보시고 대리만족 하십시오. 그리고 송이 묵고 싶으면 사 먹는 게 제일 빠릅니다. 이 또 이런 지키는 산에 들어가가지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또 벌금 물고 막 그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사드시는 게 훨씬 빠릅니다.
나중에 또뭐저 낮은 공산에 송이산 아닌데도 이래 제 영상 보시다 보면은 그 송이 나는 장소들 있거든요. 그런 데는 안 지키는 데는 또 들어가가지고 뭐 한두 개 따먹는 건 괜찮지만은 지키는 데 들어가가지고 그 따다가 걸리면은 벌금 무니까네. 일단 제 영상 보고 송이가 어떤 데 나는지 보고 나중에 송이가 이제 많이 퍼질지게 그때는 공산 같은 데 이래 한 번씩 가가지고 다시도 됩니다. 자, 오늘도 열심히 이 보석을 보물찾기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, 또저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. 보이십니까? 아이고, 반갑다. 그놈 참 턴실하게도 생겼네. 아, 좋습니다. 향은 진짜 대길입니다. 대길이. 아, 이 산사람 눈에 좀잘 띄야 될 긴데. 아, 송이 먹고 싶은 사람들은 많아가지고 막 주문은 들어오는데 물량이 안 됩니다. 물량이. 부지런히 따가지고 급한 분들 좀 드려야 될 텐데 일단 잘또 찾아보겠습니다. 아, 그놈 참 이쁘게도 생겼네. 자, 일단 마무리 잘 해주고 또 이래나 뭐또 올라오면 또뭐 누가 따먹든지 또 따먹을 거 아닙니까. 저 보이십니까? 한번 찾아보십시오. 그래 보고 가도 다 자기 것은 다 있습니다. 또이 송이도 제가 이래 산 열심히 타지에 이 제가 따지만은 또 누군가는 드실 분은 또 따로 있는 거라 그게 인연입니다. 제가 잘 따야지 많은 분들이 드실 긴데 아직 많이 못 따고 해가지고 좀 있으면 많이 올라오면 또 많이 안 보이겠습니까. 지금 기할 때니까 한 송이씩 만나도 굉장히 반갑습니다. 너무 좋습니다. 그놈 참 희한하게 생겼네. 꼭 뭐같이 생겼구나. 자, 한번 캐보겠습니다. 이쁩니다. 희한하게도 생겼네. 또잘 찾아보겠습니다. 아따, 이쁩니다. 큼직하게.
참 먹을 거 있겠습니다. 잘 생겼습니다. 거의 바이산입니다. 지금 바이산 같은데 바위 옆으로 해가지고 혹시나 빠뜨린 거 있는가 싶어 타고 있습니다. 줄송이를 한번 만나야 될 텐데. 자, 저 송이 하나 있습니다. 속았습니다. 저 하나 보입니다. 자, 한번 찾아보십시오. 여기도 있다. 두 개. 여기 있지. 아, 이건 큽니다. 야, 그놈 참 이쁘게도 생겼네. 요 밑에도 또 하나 있습니다. 여기 보입니까? 와, 좋습니다. 잘 크거라. 그놈 참 이쁘게도 생겼네. 이야, 오, 단단합니다. 아, 지깁니다. 새송이. 아, 좋습니다. 아, 야, 향이나 맡아보자. 묵직한 기 직입니다. 자, 잘 단둘이 해놨고. 그 옆에 또 하나 있다. 아, 얘는 흔들려가지고 할 수 없이 데리고 가야 되겠다. 자, 아, 내 송이 땄습니다. 이건 쪼개는 벌레 먹었네. 아, 벌레 모두 먹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. 자, 또 열심히
찾아보겠습니다. 예, 하나 찾았습니다. 야, 참 꽁꽁 또 숨어 있다. 저 바위 안쪽에 하나 딱 숨어 있습니다. 아, 딱 보물 찾기. 바위 타다가 이래 하나 만나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. 달팽이가 좀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. 달팽이도 묵고, 산 사람도 묵고. 약용버섯 개능이가 있습니다. 아, 이거는 차로 그릇에 씌워. 상태가 별로 안 좋네. 이거는 괜찮네.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능이처럼은 그래 생겼는데 이건 좀 깨납니다. 개능이래 가지고 어, 차로 말려가지고 드시면 또 몸에도 좋고 하니까 이 기능입니다. 아이고 반갑다. 자, 저 바위 옆에 하나 꽁 숨어 있습니다. 이런 거는 다 내 겁니다. 꽁꽁 숨어 있는 거. 이쁘지? 아, 또. 이야, 죽인다, 향이. 아이고, 대다. 요 개능이가 있습니다. 아, 이쁩니다. 아, 상태도 좋고. 개능이. 아, 개능이. 와, 나 이건 비비크네. 능이 같네, 능이. 와, 완전. 좀 작은 거는 덮어놨고. 아까 개능이 좋습니다. 영판 능이처럼 그리 생기지. 손바닥만 하네. 자, 일단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. 고기 묵고 어치인데 좋은 약초입니다. 약용버섯.
저기 하나 있습니다. 아. 와. 대물이다. 아이고, 이게 감쪽뿌리입니다. 야, 자자. 이쁜데 자라. 와, 제일 큰 거 딴 거 같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야, 요 대능이가 있습니다. 아, 이쁩니다. 오, 아, 상태도 좋고. 대능이. 아, 대능이. 와, 나 이건 비기카네. 능이 같네, 능이. 와, 완전 능이. 좀 작은 거는 덮어놨고. 예능이 좋습니다. 영판 능이처럼 그리 생겼지. 손바닥만 하네. 자, 일단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. 고기 묵고 어치인데 좋은 약초입니다. 약용버섯. 아, 저기 하나 있습니다. 아이고, 이게 감쪽뿌리입니다. 야, 자자. 와, 숨 깊은데 자라. 와, 제일 큰 거. 딴 것 같다. 축하드립니다. 고맙다. 자,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고 갑니다. 아, 진짜 아름답습니다. 뿌연 안개가 막 산봉을 휘감으면서 정말 장관입니다. 저 안에 구름이 꼭 저 발밑에 깔린 것처럼 그렇습니다. 자,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.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